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폭을 현행 10%포인트에서 최대 20%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.05%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합니다. 홍 부총리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